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이 여성분의 얼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얼굴 아래쪽은 마스크에 가려져 있어서 상안면부만 보게 되면 눈동자의 윗부분이 가려졌지만 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눈썹으로 인하여 여리여리한 여성스러운 눈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나서 보니 코가 많이 퍼져 보이는 비율입니다. 이러한 얼굴형의 경우 퍼진 코를 축소하기 위해서 콧대를 좁히는 콧대 절골술 그리고 콧볼 축소 수술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여성분 얼굴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콧볼하고 입술이 조금씩 두꺼운 게 콤플렉스인데요. 더 스트레스인 거는 얼굴 아래 입 부분입니다. 이 흑인 같은 하관은 무슨 수술을 해야 할까요? 입술이 두껍고 턱이 짧아서 인중이 깁니다. 돌출입이라기에는 턱도 같이 나와 있는 하관입니다. 입술 축소랑 콧볼 축소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돌출입 교정 상담과 입술 축소 상담 둘다 받아봤는데 이 방법들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들어서 막막하고 속상하네요. 하고 질문을 주시었습니다. 이 여성분의 콧대 넓이가 조금 넓은 듯합니다만 얼굴 전체 윤곽으로 봐서는 큰 코는 아니니 콧대에 실리콘을 삽입하여 조금 코를 높게 하여 주게 되면 콧볼 폭과 세로 높이 비율로 인하여 콧대 폭이 좁아져 보여지는 비율이 되므로 콧대 절골술을 하여 코옆 여백을 늘릴 필요는 없겠고요. 또한 콧볼 가로 길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입술 가로 길이가 콧볼 가로 길이보다 크게 되면 퍼진 콧볼로 보이지 않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이 여성분의 입술 가로 길이를 늘리게 되면 그 오른쪽과 같은 뉘앙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비율이 맞지 않아 억지로 만든 듯한 어색한 표정의 얼굴 비율이 되는데 이의 원인은 바로 정면에서도 보이는 하얀색 점선 원 부분으로 표시된 이입 주변부의 그 돌출입니다. 이러한 치조골의 음영은 이 얼굴에서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돌출된 잇몸 위에 입 둘레 근육이 비후가 되면서 양쪽으로 볼록볼록하게 둔덕져서 만들어진 입 둘레근의 그 알통이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입술이 두꺼워서 예쁜 조건은 오른쪽과 같이 돌출된 하관보다는 왼쪽과 같이 튀어나오지 않는 입 구조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입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환자분이 고민하셨던 흑인 같은 하관은 하안면부의 얼굴면이 중안면보다 그 귓구멍에서부터 멀리 위치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중안면부를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윤기시키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관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가 보이게 되면서 두터웠던 입술이 오른쪽과 같이 새초롬하게 작아지게 되어 이때 비로소 입술이 두껍다고 해도 그 예쁜 그 얼굴 비율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빨간 중안면이 상승하게 됨으로 인하여 콧대가 더 낮아 보여 퍼져 보일 수 있으므로 융비술로 콧등 콧구슬 동시 윤기시키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콧대 폭이 얇아져 보이게 되며 이 하얀색 사각형에서의 빨간색 부분을 대표하는 코옆 꺼짐 그 귀족과 고동색의 콧대 코끝이 동시에 전방으로 융기됨으로써 입이 들어가 보이는 보다 세련되고 고급진 얼굴 비율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입술이 두껍다고 하고 콧대가 두툼하다고 하여 입술 축소 수술 그리고 또 콧뼈 절골을 이용한 콧대를 얄쌍하게 하는 수술을 받으시려는 분의 얼굴에 그 분석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를 비유를 들어보자면 그 허리 디스크로 인해 다리가 저린 증상은
그 병의 원인이 다리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증상은 다리에 있지만 그러니까 뭐 코가 두껍다거나 입술이 두꺼운 그 증상은 뭐 코와 입술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추간판 탈출증에서의 그 수술은 다리를 수술하는 게 아니고 허리를 수술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사례자의 경우에도 코와 입술 자체는 무죄이므로 콧볼 축소, 입술 축소를 하면 안 되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그 하관 돌출을 교정함으로써 보다 세련된 얼굴 비율을 만드는 코옆 꺼짐, 콧대 코끝 동시 윤기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